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찰흙시, 찰흙치, 진흙시, 진흙치 뭐 이렇게 발음하는 한자인데요. 혼자 쓰진 않아요. 이런 자를 5편에서 찾으면 컴퓨터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설리박 아니 소리음하고 짐창과가 떨어져 있는데 진자는 붙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없어서 최대한 이렇게 찾아서 붙였고요. 오늘 이거 들어가는 한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자 들어간 한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책에 정리했는데 336쪽에서 337쪽에 한 다섯 자 정도 나오는데 쓰임이 다 각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자를 아주 확실하게 외우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영상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책 있으신 분은 메모하시면서 보셔도 되고 없다면 끝까지 그냥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자, 다섯 자 정도 있는데요. 알씨 기록할지가 있고, 벼슬직 있고, 짤직 있고, 성할지, 기치가 있습니다. 하나씩 집중적으로 보죠. 자, 알씨 자 가기 전에, 진흙시, 찰흙시, 찰흙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흙하고 관련된 한자예요. 소리음하고 창과가 정확히 붙어야 되고요. 보시면, 소리음과 창과를 결합한 이유는 소리를 듣고 날카로운 창으로 진흙 위에다가 글을 새겨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말이죠. 진흙에 글을 날카로운 걸 새기면 그걸 그대로 말리면 기록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종이가 없을 때는 썼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기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보실게요. 자, 그래서 말씀원입니다. 말이라는 것을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말로 전하는 사실들을 찰흙 위에 새겨 넣습니다. 왜 새겨 넣습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고 알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중요한 강의 들을 때막 메모를 합니다. 왜 하십니까?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고 기록을 하다 해서 알식과 기록할 지가 되는데 지식, 상식, 박식, 유식, 인식 마지막을 좀 보십시오. 어머? 표직이 아니네, 표식이 아니네, 지자네. 맞습니다. 얘만 지 발음을 합니다. 좀 조심하시고요. 표시를 하여 기록하는 거 우리가 표지판 할때 지자입니다. 읽기 문제 잘 나오겠죠? 알아두시고요. 알려고 기록한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벼슬직을 볼까요? 귀를 쓰고 뒤에 직자를 썼습니다. 찰흙 시로 좀 통일해서 볼게요. 그래서 찰흙판에다가 뭔가 또 기록하는 일인데 귀로 듣고 머리로 새겨서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벼슬아치인데 귀로 먼저 듣고 소리를 들어서 귀로 들어서 창을 들고 기록하는 직업 사관을 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업, 직원, 취직, 직분, 파직, 현직입니다. 옛날엔 왕 옆에서 왕의 말을 기록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리 귀로 듣고 기록하는 벼슬이 누구냐? 사관이다. 벼슬이네. 그래서 벼슬직 이렇게 외우세요. 짤직 볼까요? 앞에 실사를 쓰시고 뒤에다가 찰흙실을 써서 실로 무늬를 새겨 넣어 배를 짜다. 자, 실사는 옷감을 뜻합니다. 거기에 기록합니다. 무늬를 예쁘게 기록해서 예쁜 옷감으로 만듭니다. 옷감을 짭니다. 해서 짤직이죠. 직물, 직녀, 방직, 조직, 신경조직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조직이라는 말이 뭔가를 짤때 여러분 옷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옷을 털실로 목도리며, 가디건이며, 큰 스웨터며, 치마도 만들어주고, 모자도 만들어주셨는데, 장갑은 기본이고, 정말 한올 하나가 터지면 다시 풀러서 다시 한번 하시고, 근데 꼼꼼하게 짜야 짜지는 거잖아요. 한올 하기도 실, 올 튀면은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조직이라는 말, 실로 잘 짜듯이, 조직이라는 게, 홍보실, 총무실,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짜져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실 짜듯이 짜진다라고 이렇게 한자를 쓴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불화를 집었는데요. 불화에다 찰흙입니다. 불이 활활 탑니다. 찰흙밭 위에 흙 위에서 불이 찬 타는데 불탈때 소리 어떻게 나요? 톡톡톡 튀죠. 그래서 불 타는 소리가 창 부딪히는 소리 같네. 그러면 많이 잘 타는 거죠. 그래서 잘 불이 활활 타다 해서 불 활활 탈 칠자인데 성하다가 아주 많이 많이 번성하게 이런 뜻을 갖습니다. 불이 활활 탄다. 불이 활활 타듯이 하는 거 치열하다인데 한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열자 같은 경우는 매울 열이고 얘는 뜨거울 열입니다. 그래서 매우 뜨겁다. 불길이 맹렬하다.
맵다하다. 이 매울 열자는 불을 지폈는데 코가 맵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연기 때문에 힘들다는 뜻입니다. 저 둘이 같이 쓰고요. 언제 이거 쓰고 언제 이거 쓴다 구분하진 않지만 약간 뜻이 치열하게 싸우다 그러면 이제 뭐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싸우면 이걸로 쓰시고 둘이 막 죽일 것 같이 싸우면 매우 맹렬하게 싸우면 이걸 쓰시면 돼요. 국어사전에 다 맞다고 치니까. 기치를 볼게요. 수강건, 수건으로 만든 깃발인데 당연히 차르게 글씨 새기듯이 이 천에다가 부족의 이름이라든지 나라 이름을 새기겠죠. 깃발이 됐습니다. 천에 상징하는 의미를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기치라고 하는 건 예전에 군대에서 쓰던 깃발이 1번 뜻이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기치를 한다는 뜻이고 기에 표시하는 것도 기치입니다. 보통 2번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깃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륵 씨가 들어간 한자 배웠는데 별로 많지 않지만 알아둬야 될 한자가 5자 다 아,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차륵 씨 한자, RC 기록할지, 벼슬직, 짤직, 성할지, 기치자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